애기 살았어요. 어구 귀여워라. 잘 잤어? 눈이 왜 이렇게 말똥말똥해? 누나 씻고 나올 동안 기다렸어? 어? 어구 귀여워 귀여워. 그림아, 뭐 맛있는 거 먹을까? 크리미는 말랭이를 좋아할까요? 고구마 칩을 좋아할까요? 크리미 일로 앉아. 크리미, 어떤 거부터 먹을래? 어? 뭐야? 천천히 드세요. 다 네 거야. 누나 순서대로 줄게. 안 되겠어. 앉아. 그럼 돼지 어딨어? 돼지 어딨어? 거기 있어? 기다려. 어우! 이제 부스러기밖에 안 남았어. 잠깐, 잠깐, 또. 앉아. 뽀뽀 한번 해. 뽀뽀 한번 해. 그렇지. 누나 머리 말리는데 왔어? 응? 무슨 생각해, 크림아? 무슨 생각하는지 말해주면 안 돼? 응? 무슨 생각을 이렇게 골똘히 할까, 우리 애기는? 우리 똑똑이. 아침에만 애교가 많아요. 응? 크림아, 에어컨 시원하지? 더우면 애기해? 어, 귀여워, 진짜. 누나 머리 말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발 누구 거야, 이거, 이거? 쬐끄만 발 누구 거야? 이 귀여운 머리 누구 거야? 동글동글 귀여운 머리 누구 거야? 응? 무슨 생각이야, 골똘히. 무슨 생각해? 누나, 이제 머리 말릴게. 오늘 새벽 배송은 정말 필요한 거 위주로만 간단하게 샀습니다. 요거는 지금 참외가 맛있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름 가기 전에 부지런히 먹으려고요. 그리고 뭐 양상추랑, 아 이거 이마트 고추장에 친구가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죽 먹을 일이 많아서 비비고 죽을 좀 쟁였고요. 저희 집에 없으면 안 될 계란하고 요것도 한번 주문해봤어요. 범산목장 유기농 요구르트인데 망고랑 딸기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태국 음식점에서 쌀국수를 시켰습니다. 요거는 꾸웨이 띠 여우 느어래요. 그리고 짜잔! 요것은 뿌님 팥퐁 커리입니다. 요 밑에 커리가 있어요. 요렇게 먹을 겁니다. 어,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쌀국수가 베트남식이 아니라 태국식이야. 태국식. 태국 음식점이야. 특이하네, 그거. 근데 전에 내가 언니 태국 그 갈비 쌀국수인가 아, 먹었을 때 별로라고 했잖아. 맞아. 근데 여기는 평이 워낙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한번 시켜봤습니다. 맛있네요. 맛있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뭐 향신료 향이 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는 배탈랑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제하자 이래서 쌀국수만 시키려고 딱 들어갔는데 요게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 근데 이게 얼마? 되게 생각보다 되게 푸짐하다. 이게 2만 좀 가격이 싸진 않아. 이게 22,000원인가? 괜찮네. 이게 게 튀김이 많이 올라가. 아, 비싸네. 아니네. 28,000원이네. 근데 그래도 게잖아. 나쁘진 않아. 응. 쌀국수는 얼마인데? 쌀국수는 9,000원인데 제가 라지로 해서 시켰어요. 그래서 2,000원 추가. 언니 맛있다. 역시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맛있다. 천천히 웃어야 할지. 엄마가 너 아프다고 하면 그렇게 덥지 않아. 응. 빨리 나오니까 응. 방금 많이 오고 빨리 왔잖아. 응. 응. 그 태어났다니까 엄청 웃겨. 그 그런 애가 아닌데 딱 근데 꼬라가 이거 언니. 걱정이다. 여기다 이 약간 코코넛 맛도 나면서 뭔가 이 느낌 알지? 어떤 느낌인지 살짝 달달하면서도 여기 태국 음식점이면 응. 그러면 막 그런 공신채 묶음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 뭐가 메뉴가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 그리고 심지어 언니 메뉴 이름도 다 현지어야 막 너무 어려워. 쌀국수가 아니라 막 구에이티오누어 뭔지 그림 보고 알아볼 수 있어. 살살살 비벼서 이런 거 먹었지? 응 칼이 많아요 우리 그 뭐지? 그냥 개운해 있는데 걔도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어. 생각보다 비벼먹는 거 진짜 맛있네.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만 먹어도 언니 숙주를 많이 줘서 좋다. 아 그리고 숙주 좀 익혀서 오더라고. 어 맞아 맞아. 다른 데가 많이 익어 있어. 난 좋아. 우리는 그런 취향이지. 응. 그리고 반찬도 피클을 줘서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고기가 나왔어요. 고기가 잘 안 보였잖아. 어떤 부위야? 모르겠어 어떤 부위인지. 그냥 고기 색을 보면 반가운 것. 기름기 없는 부위 같은데. 어, 어. 참나 하나도 안 나. 너무 맛있어. 역시 맛집은 이유가 있어. 그 앞에 구청 있잖아. 노원구청. 엄청. 뭐? 응, 노원구청. 노원구청도 아니고 노원구청? 뭔데? 노원역 쪽에 있어. 아니 언니가 하람이한테 나 아팠다고 얘기했어? 어떻게 알았어? 하람이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언니 아팠다며. 하람이가 이 근처에 응. 병원 관리실로 왔다가 응. 거기 아예 여기 좀 이제 좋아가지고 사실 잠깐 그쪽으로 안 가니까 응. 잘 안 들려서. 앞에 얘기는 요 얘기를 하기 위함이었어. 그냥 방학이라는 거야. 근데 집에만 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요즘에 우리 잘 만나지도 못하잖아.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게. 헬로 네이처 들어가서 샀어? 엄청 많이 샀어. 막 수박 주스 사고 막 부리또 뭐 고구마도 샀어. 심지어 애플 구워 먹어라. 고구마 뭐 젤리 이런 거 있지. 오 괜찮네. 기프트콘보다 오히려 괜찮다. 그냥 기프트콘 쓰러 나가야 돼. 나 더워 죽겠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내일 아침에 딱 새벽 배송 되니까. 난 너무 기분 좋았어. 그래서 내가 아 정말 돈 버니까 좋다 이런 것도 하고. 아 뭐야 나만 너무 웃기다. 어휴 철없어. 어휴 철없어. 언니가 돼가지고. 아니 언니는 놀러 가고 싶으면 안 돼? 어 내년에 제주 가고 싶다 진짜 하람이.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여행 짐 싸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다시 겪고 싶어. 리스트 하나씩 지우면서 그래도 뭔가 빠트린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괜찮겠지? 거기서 편의점에서 사면 되겠지? 막 이러면서 나 자신을 다독이면서 잠드는 그런. 그러면서? 언니가 나한테 한 500번 정도 물어봐야 돼. 나는 나 빠뜨린 거 없겠지? 다 챙긴 거. 야 시뮬레이션 해봐. 나한테 짜증을 부르면서 아 카드 하나 있으면 된다고. 거기도 올리브영 있다고. 맞아 맞아. 그게 너무 그리워. 우리 그 옛날 제주도 갔을 때 진짜 올리브영까지 걸어가가지고 입욕제 샀잖아. 맞아 맞아. 올리브영 진짜 없는 게 없잖아. 너무 좋아. 수영이 없어. 수영이 잘 자. 마음이 막 벌써 잘 기억을 잘했다.
아니 진짜 이제 이런 것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어 이거 생각 이거 하니까 옛날에 엄마랑 이태원에서 마이타인가? 먹었던 거 생각. 밑에 부분에 살짝 눅눅해졌는데 너무 맛있어. 이 소스에 듬뿍 이렇게 짜려져가지고. 오늘 야식은 치킨봉, 새우튀김, 이안날 통닭 두 마리, 그리고 미민의 떡볶이입니다. 요거 먹으면서 배구 경기 볼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했고요. 지금 한 7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크림이 병원 예약이 8시여가지고 지금 새벽 배송 온 거 정리하고 병원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크림이가 지금 뭐 달라고 옆에서 검사 끝나고도 다 마시는 거 쉽게. 아침 이상해. 아침밥도 안 주고. 그래도 선생님이 우리 크림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원래 진료 시간이 9시부터인데 8시 항상 부근으로 이렇게 검사를 잡아주시거든요. 조금이라도 덜 굶으라고. 얼른 이거 뜯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아휴, 알았어. 지금은 줄 수가 없어, 크림아. 나 정리하고 얼른 가나? 5개 줄게, 5개. 우리에게 고생했으니까, 오늘. 어우. 꼭꼭 씹어먹어. 잘라줄게, 너. 너 크지?
아, 고생했어요. 천천히 먹어, 크림아. 아싸, 아싸, 아싸. 어이구, 어이구. 맛있다? 고양이 맛있어? 밤을 너무 좋아해. 밤 귀신이야, 밤 귀신. 나도 그 얘기 똑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크림아, 진짜. 다섯 개 먹었는데 하나 더 줄게,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했어. 피검사 두 번이나. 주사도 맞고, 물도 마셔야지. 물을 먹을지 모르겠다. 꼭꼭 씹어서, 씹어서. 먹는 게 좋을 텐데. 그니까. 크림아. 너 물도 못 마셨잖아. 자. 크림, 물. 크림아, 물이다, 물. 오늘도 역시 제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아시죠? 이게 치킨에다가 안에 해시 브라운을 항상 껴줘야 됩니다. 맛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그치?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껴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맛있거든요? 꿀맛인데요? 진짜 맛있다. 역시 10시 전에 일어나면 맥모닝 먹어야지. 안 먹으면 허전해. 일찍 일어난 이유가 없지. 저번에 우리 안 먹고 와가지고 뭔가 되게 허전했잖아. 우리는 입춤해지기 없으려나 봐. 그래도 27도라구나. 10시면은 아니 10시에 27도면 시원하진 않다. 다계절 중에 언제가 제일 좋았니? 봄. 몰라. 그럼 난 가을이 좋아. 뭔지 알아? 네? 왜 그럴 것 같아? 먹을 거 알아? 내 생일이 있어서. 아. 정말 심플한 이유였네. 야, 하나만 먹는다는 걸 계속.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네 개 먹을게 이러고 네 개 시켰더니 배고프지? 많이 배고파. 야, 계란도 진짜 무슨 삶은 계란 같아요, 맛이. 진짜 건강식이야. 햇빛이 내 머리를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 신선치 않아, 벌써. 그치? 먹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더워지기 전에. 5단 중에 산책 빨리 끝나고 집에 오자.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순삭이야. 근데 우리가 차를 끌고 다니면서 플러스 코로나 되면서 햄버거 진짜 많이 먹는 거 같아. 맞아. 원래 이렇게 자주는 안 먹었던 거 같은데 햄버거 거의 주식이야 차로 갖고 나오면. 왜냐면 크림이 데리고 나온다는 건데 차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는. 맞아.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 콜라보다 그치. 반려동물 동반도 별로 없고. 아, 너 에그 먹었나 본데? 남은 게 베이컨 에그랑 소세지인데? 어, 언니. 아, 이거 언니 그건가 보. 아닌데? 나 소세지에서 맥머핀인데, 언니? 그럼 잘못했나 봐. 언니. 나 이거 껍질에 다 적혀 있네. 어머 어머. 하나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었어. 뭐야? 뭔 아닌데? 하나만 적혀 있는데? 아니야. 아니네? 이거 잘못 주셨나 봐. 에그를 먹어봐. 네, 먹어봐. 베이컨 에그를 주죠. 그럼 내가 베이컨 먹을게. 너 똑같은 거 먹어. 내가 먹을게. 이게 베이컨인데? 어? 아 이거 소세지다. 소세지다. 응 베이컨이야. 근데 치킨을 내가 두 개 안 사는 게 치킨 그거는 반드시 안에 해시브라운을 넣어야 되는데 해시브라운은 또 세트로만 팔잖아. 단품을 추가해서? 응? 음료가 좀 남으니까.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거든요. 응. 뭐야? 그럴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주택을 했어? 그럼 이거 주택을 먹었어? 크림이랑 미사 경정공원에 왔어요. 오늘 그늘은 시원한데요? 이제 35도, 6도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정도만 돼도 걸을만 한데요? 크림아, 매미소리 장난 아니다. 크림아, 물 마실래? 우리 크림이 물 줄까? 물 마실까요? 물 줄게. 물 마시러 가자. 다 마셨어? 좀 더 마셔? 됐다. 가자. Let's go. 고고. 캐리마 좀 시원해? 근데 언니 경치가 너무 좋다 진짜. 마음 보람 있지. 어, 너무 좋다. 크림아. 얼음 샤워. 내가 물 좀 묻혀줬어. 잘했어. 크림이 수박 먹을 거야? 웬일로 수박을 다 먹어? 너무이라서. 아, 수박은 진짜 잘 안 먹는데 희한하네. 이 팔랑팔랑 거리는 거 봐. 너무 귀여워. 달콤하니 맛있지? 마지막 하나 기다려. 하나 더 줄게. 진짜 끝이다. 끝. 오늘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단골 중국집에서 시킨 삼선 울면 곱빼기랑 송이 덮밥 곱빼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기름지지 않은 걸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메뉴로 선택해봤어요. 울면을 정말 얼마만에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아, 상대해주면 안 돼요. 그래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여기가 맛있다니까 진짜. 약간 걸쭉함. 진짜 맛있다. 탕수육도 맛있고 진짜 다 맛있어. 그치? 양장피도 맛있고. 여러분 배달도 빨리 와. 이건 둘 다 제가 여기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메뉴인데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먹어봤지만.
내가 완전 좋아하는 딱 비주얼이. 맛있어? 아, 청경채도 들어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요, 진짜. 완전 맛있다. 여기가 좋은 게 중국 음식이 원래 기본적으로 기름지긴 하지만 그 느글느글함이 별로 없다 해야 되나? 오, 여기 솔직히 진짜 기름 별로 안 져. 깔끔해. 맞아, 맞아. 진짜 깔끔해요. 이도 오고 그랬어, 니 생각이 났어. 포착력으로 보자. 나의 언니 노래 원천이야, 여기 있어. 어떻게 이렇게 걸쭉한 국물이 시원함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아, 너무 맛있어요. 와, 콧물 나. 아프긴 아프구나 싶은 게 맥주 한 일주일 이렇게 못 먹지 않냐? 맥주 안 먹지 않냐? 맞아, 맞아. 냉장고에 줄질 않아, 맥주가. 진짜 저번에 엄청만 사왔잖아. 하필 그러고 사와가지고 괴로워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맥주도 못 마시고. 그래도 보리차가 있잖아. 보리차가 확실히 시원해. 그래도 보리차가 그냥 맹물하고는 솔직히 비교가 안 돼. 보리차만 먹어도 좀 맛있어, 진짜. 갈증도 더 해소가 잘 되고. 여름에 보리차 최고. 시원한 보리차.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막 배탈 나고 제가 아팠잖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따뜻한 보리차 먹으니까 진짜 괜찮더라고. 원래 배탈 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온 음료나 물이나 이런 거 마시라 하잖아. 솔직히 물은 진짜 쉽지가 않단 말이야. 계속 속도 안 좋은데 먹는 게. 그리고 이온 음료는 솔직히 당이 많아. 그래서 막 좋진 않을 거란 말이야, 몸에. 막 진짜 탈수 일어나고 이럴 때 뭐 포카리스에 들어 먹긴 먹지만. 그러면 와도 맨날 배탈 나면 보리차를 따뜻하게 먹는 게 제일 잘 먹히고. 질리지도 않고. 네, 아주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고소하잖아요, 약간 향이나. 제일 좋아. 올해 복숭아가 되게 맛있지 않아요? 딱딱한 복숭아. 너무 맛있어. 우리 벌써 살빡시잖아. 언니가 저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한테 오는 길에 사오라고 퇴근길에. 진짜 올해 복숭아 너무 맛있어. 크림이 미용을 했습니다. 크림이 털로 이렇게. 크림이 2예요. 크림이 2. 크림아, 한번 보여줘. 우리 크림이 빡빡해졌어요. 크림아, 털 다 어디 갔어? 어? 다 어디 갔어? 아주 귀여워. 우리 크림이 미용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을까요? 어? 맞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축구 봐, 축구 봐! 축구야, 이거 왔어? 축구야, 누구야? 우리 초코 고구마 먹고 싶어요? 기다려지. 초코는 기다려, 진짜 잘해. 와, 이게 대단히. 근데 다른 게 이게 없어.
얼굴이 개인기야. 맞아, 배우지 않아도 되니까. 언니 얼굴이 개인기야. 와 이렇게 했는데 안 달려든다고? 진짜. 야 초코는 초코야. 우리는 초코. 올려 될 것 같아 언니? 해봐. 알았어. 초코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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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지? 먹어. 와. 먹어. 초코야 기다려. 이번엔 이쪽 기다려. 아니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세요. 기다려. 기다려. 먹어. 와, 와. 하나는 그냥 줄게. 어구 예뻐라. 혹시 고구마칩 하나 먹을까? 아이고 안 먹었네. 나가기 싫대. 이모가 갔다 오라고 해 엄마.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돼. 운동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초코 맛있게 먹었어? 와 진짜 감격이다 언니. 세상에 이게 되다니. 초코 귀로 날아갈 것 같은데 지금. 초코야 귀가 쫑긋? 진짜 귀. 얘들아 친하게 지낼 수 없어? 초코야 이거 감격 뭐야? 이렇게 떨어져 앉을 거야? 크림아 초코 형 어디 있어? 애기 때부터 봤는데 이렇게 안 친하다고? 초코야 갈 거야? 둘이 친하게 좀 지내세요. 고개를 그렇게 돌릴 일이야? 우리 초코는 이제 10살인데 진짜 얼굴 완전 어려 보이죠? 완전 애기예요, 애기. 어구, 어구, 그렇게 누웠어? 응? 초코야, 잘 가. 다음 주에 또 와.